삼전동의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 지역복지에 대단히 초창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죠. 이곳에서 지금의 노인복지, 또 청소년복지, 장애인복지 그런 복지들이 출발한 곳이죠. 지금 그 바로 옆에는 송파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 있고요. 또그 바로 옆에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. 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송파의 전체 사회복지의 그런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. 이처럼 우리 삼전동이 복지 벨트라고 할까요? 저는 이 지역에 이곳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복지 과제들을 지역사회에서 해결해내고 또 실천하는 그런 또 모델 복지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.